자, 오늘 영업무역의 대안주를 찾아라. 대안주로 첫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패션과 화장품의 콜라보 모멘텀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안주로 찾아보자. 또 한편에서는 한세실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의류업체에 간접 투자하는 건 한세실업이 적격이다 라는 두 분의 의견 각각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세실업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좀 볼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김희수 대표님이 가져오셨나요? 네, 원고에 써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소비 관련된 모멘텀이 회복된다라고 한 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대표 주자 화장품과 의류 쪽 둘 다 아우르는 매출 구성을 봤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하반기까지 높아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한 75%대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25%가 코스메틱, 화장품 쪽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가 의류보다는 이제 고가 의류, 명품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한 소비 수요와 함께 탄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로 이제 취급하는 게 알마니, 조아시장 커님. 네. 사지는 못하고요. 네, 이미지에 네. 맞는데요, 그래도. 예. 뭐 디젤, 뭐, 네. 갭, 바나나, 리퍼블릭, 뭐, 이름도 긴 회사들, 네. 이런 쪽에, 의류 소비가 꾸준히 이어졌을 때 아무래도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더 높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840억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네. 이 수준이 2019년도 코로나19 전에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은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좀 더 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봤을 때 뭐 월봉 패턴 같은 네.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진했던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저항권이라고 본다라고 되면 약 한 27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목표가는 일단 26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22만 원대 근처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20만 5천 원대 정도를 중요한 지지권에서 이탈 여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패션, 패션은 기본이고 여기다 코스메틱까지 콜라보가 되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윤주호 대표님의 대안주 확인해 보기 전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화장품 쪽이 면세점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세점이 1분기부터 이제 데이터가 돌고 지금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어떤 그 뭐 인바운드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거의 숫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도 면세점을 보면 객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사람의 구매 피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Q가 성장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윤주호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한세실업을 가져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영업무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네. 한세실업이 영업무역과 다른 포인트 하나랑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김민우 대표님이 종목을 하나씩 더 준비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세실업은 사실은 영업무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프리미엄을 좀 받는 이유는 글로벌 업체 중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매출액 YoY로 23% 증가했던 타깃이라는 쪽에 이제 의류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갭, 그다음에 아베크롬비 뭐 이런 아메리칸 이글 저희가 익숙한 어떤 그 브랜드죠? 미국 브랜드 업체들이 전방위이다 보니까 영업무역보다는 조금 더 그 멀티플을 좀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영업무역 12배 정도 되면은 뭐 프리미엄을 한 30% 정도 받아서 이제 한세실업은 한 15배 정도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카시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은 영업무역과 좀 다른 부분인데 한세실업보다는 사실 영업무역을 더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자전거 그다음에 전방업체를 보면은 이 회사가 노스페이스나 아니면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뭐 이런 젊은 층들이 좀 핫한 쪽으로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지금
젊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온 거는 이제 오랜만에 LF라는 회사를 제가 좀 뜯어봤습니다. LG 패션이라고 완전히 올드한 회사고 뭐 여의도 투자가 사이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9년도에 보면은 이 회사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5%까지 온라인 비중을 많이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이제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프라인의 단점은 결국에 재고를 가져가면서 어떤 재고 손실이 항상 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분기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신사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LG 패션이나 이런 LF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캐시가 많아서 이 캐시 사업 다각화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자회사의 어떤 그 뭐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음악 회사 이런 회사들을 팔면서 구조 조정을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이 한 1.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 컨센서스랑 되어 있고 순이익 한 600억 정도로 보더라도 지금 멀티플이 9배,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한세실업이 브랜드가 없어서 좀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고 온라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멀티플 확장 여력이 있는 이 LF를 다시 추가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F까지 서브 종목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한세실업 근데 저희 가격 전략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실적이 나온 이후로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의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에서도 저는 큰 다운사이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매수가를 하고 있고 매도가는 35,000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세실업 영업무역의 가장 큰 리스크가 한 게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인도 쪽에 코로나가 많아지면서 이쪽이 면사를 좀 생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원래 인도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작년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은 거의 뭐 비슷한 스탠스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께 그러면 얼마 전에 LF 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네, 사셨나요? 제가 네. 관심 종목에 넣어놨거든요. 네. LF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LF는 당연히 밸류 측면에서 확인해야 될 대표적인 의류업체인데 좀 더디지만은 꾸준하게 갈 거,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비싸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움직임을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영업무역과 비슷한 구조다 보니까 특히 글로벌, 특히 북미 같은 경우 의류업체들이 재고가 많이 빠진 상태 쪽에서 이제 발주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오는, 그래서 특히 어떤 대만의 대표적인 회사 맥칼롯이라고 있는 이 회사가 변화를 이끌고 이제 실적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 대표적인 어떤 글로벌 OEM 업체죠. 이런 쪽의 변화와 거의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조금 더 고려할 부분들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약간 생산 기지가 남미, 중남미 쪽에 많습니다. 뭐 니카라과 뭐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어떤 중남미 쪽에 코로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빠른 회복이 들어와야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가동률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큰 걱정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한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알려주셨고, 윤조 대표님은 한세실업, 여기에다가 플러스 서브 종목으로 LF까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평까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시장 올라서 참 좋다라고 보고는 싶은데 네. 최근에 동향들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특히 유가가 급하게 밀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사라졌을 때 네. 한국 시장도 똑같이 접근하냐, 이 부분 오늘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도만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3200선으로 시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최근에 박스권 탈피할 수 있을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떨지 체크해봐야 좀 보자라고 해주셨고, 윤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FOMC에서 회의록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멀티플이 좀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플이 낮은 시크리컬 위주, 저희가 뭐 화학 철강 업종들 위주로 보다가 지금 이쪽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 쪽에 가격의 급등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석탄 가격과 동시에 이제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로 좀 단기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보면은 마크 ETF나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IT 중소형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기로 좋게 보시는 시크리컬이나 이런 것들의 차익 실현과 낙폭과대 성장주와의 어떤 스위칭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주 대표님 오히려 성장주 중에 낙폭과대한 것은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